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방금 일 마치고 일 끝내자마자 왔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평화를 원하는 이상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9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도의시하는 경제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최근 접한 뉴스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느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탈북자들 중 몇몇 악질한 자들이 우리를 수환도가 착각하는 미국 공작기관으로부터 자금받아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국민들 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으로 온갖 물건들을 날린 결과로 최근엔 전국 각지 용산 대통령실 미군 부지에까지도 북의 풍선 쓰레기가 날아온다고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악질 탈북자들의 불필요한 도발을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미군 현재 중국보다 못한 경제성장과 그 상황으로 인해 경쟁을 위해서 그 허울 좋은 자유민주를 근거로 미국 자국의 유일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북한을 핑계대며 우리 땅에 사드도 배치했고 이제는 우리와 일본을 군사협력이라는 억지로 역사를 무시해가며 하나가 되게 하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5년 7월 29일 당시 일본의 임시 외무대신이었던 카츠라 타로라는 사람이 당시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태프트 육군 장관과 서로 필리핀과 조선을 식민 지배국으로 서로 나누자며 멋대로 비밀협정을 맺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카츠라 태프트 미라기라 불리웁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굵직했던 사건들의 배후에는 그들의 승인이나 방조가 있었으며 지금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도 정작 국군의 정식 작전 통제권은 미군 사령에게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자로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즉 안보의 프레임워크라는 회의에서 우리와 미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위해 역사상으로 첫 문서 협약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우방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왜 독립을 원했고 3.1절과 광복절을 매해 기리겠습니까? 물론 문화와 개개인 간의 교류 정치 역사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에 유학으로 있던 우리 청년들은 독립선언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으며 일본인 법조인이 이들을 본국에서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그들을 변호하기도 하는 등 전쟁과 식민의 시대에도 예외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식민지배 취급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수십 년째 우게 되고 네이버 라인을 어처구니없는 비밀로 강탈했으며 일제 강제동원과 위안부는 날조라며 우리가 대립중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침탈하는 그들의 뻔뻔한 우길 승천계를 지금도 다시 보며 미국에 의해 억지로 우방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두고 볼 일입니까? 아닙니다. 게다가 대놓고 미국에게 도청당하는 이 부동식 군복무 기피자 윤석열의 국방장관 신원식은 앞선 이미 22일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핑계로 일본, 미국, 한국의 안전보장 협력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며 이 방위당국 간의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공동훈련 등에 관한 형식의 문서안에 대체로 협의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언론에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흐려져 있는데요. 이는 장차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누가 되고 정권이 어찌 바뀐 건 간에 안보를 핑계로 향후 우리가 일본과 돌이킬 수 없게 군사적으로 엮여 우리 땅에 다시 일본군이 발을 들이밀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남의 전쟁에 다시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외교가 하시오 그래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 무능한 외교 뚫린 안보 누구 때문입니까? 북의 오물풍선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표현의 자유를 핑계삼아 먼저 풍선 날리는 악질 탈북자들을 단속 처벌하고 그 자금을 대주는 미국 기관의 조장을 멈추게 하는 데서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의지는 풍선 날리는 데에 관계된 기존 우리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현 정권 즉 윤석열이 방조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윤석열을 우리는 하루빨리 끌어내려 우리 삶의 평화와 번영을 논하는 단계로 나아가야지 이승만 시절처럼 북진 통일을 외치는 퇴행으로 우리가 불행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 외치겠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 웬 말이냐? 역사인식 부재한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무능무진 외교안보 참사정권 대통령 윤석열을 국회는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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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